자유의 도시, 리월은 계약의 도시이듯 이나즈마는 영원의 국가라는 것을. 쇼군님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원이라는 유일의 목표를 이행하고 계세요. 내가 널 라이덴 쇼군과 연결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같이 가줬으면 하는 곳이 있어. 사람의 염원이 일정치에 도달하면 신의 시선이 그에게 투영된다는 말, 신의 눈이 그 사람의 염원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지. 사부님은 악령에 홀리신 건가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신의 눈을 빼앗겼다고 들었어요. 전에도 항상 뭔가 빠진 것 같고 공허한 느낌이었어. 신의 눈을 빼앗기는 건 염원도 빼앗겼다는 거니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하둥지둥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차갑고 어두운 심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과 같아.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군. 이방에서 온 바람이 이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신명을 이행하는 쇼군의 눈에 중생은 그저 일개 생명이 불과할지도 몰라요. 요즘 이나즈마에 안수령이 시행되면서 백성의 염원이 멋대로 짓밟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자시하고서 어찌 편히 잠이 오겠어요. 제가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군요. 한수 가르쳐주세요. 신뢰할게. 카미사토르, 멸망의 서리. 안수령에 저항하는 건 신명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준비가 끝나면 하나미자카로 가세요. 그곳에 나가노 하라라는 폭죽 가게에 당신을 도와줄 분이 계실 거예요. 아, 내 소개를 깜빡했네. 축제 재현! 난 요임이야. 잘 부탁해. 불 조심해. 종말번대, 사육, 선전. 바람 타고 달아가자. 분신술. 와타치미 섬에도 저항군은 있답니다. 신의 눈을 잃었거나 잃어버릴까 두려운 사람들이 와타치미 섬의 상고노미아님 휘하에 저항군을 조직했어요. 쇼군님께선 영원을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하셨지. 펜요봉인 쿠조 가문의 양녀이자 막부군의 대장이지. 저항군은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다. 으식, 어째서 펜요 공행 쪽에 준비를 맡긴 거지? 오래 기다렸다 복병들이여. 널 신상에 묻겠다.
검은 차와 같이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 수 있어요. 심심하면 내가 이야기 들려줄게. 일하는 게 자겠어.
非常高兴我们今天以这种方式与各位旅行者见面，同时给大家做了内容非常充实的分享。再次感谢原声团队中所有的成员，以及全世界所有关注并支持我们的玩家们。原神因你们而更好。当然，就像我们开服时发布的 PV 足迹中所说的那样，不要就此驻足，到期的旅途才刚刚开始，接下来还会有更多精彩的内容等待着团队去开发，等待着旅行者去探索。我们也希望能够陪伴玩家一年、五年乃至更久。那么，就让我们在未来的版本中再次相遇吧。